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엄청 추울 줄 알고 완전 깨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춥진 않네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40분이고 출근하기 전에 아침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부지런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PT라는 걸 끊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거든요. 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돼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딱 태어나서 한 번만 해보자, 운동에 취미 부실 때까지. 그래서 PT를 끊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일어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신기하게도 엄청 많이 빼먹진 않았어요. 엄청 많이가 아니라 아예 빼먹은 적이 없죠. 꾸준히 잘 나갔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역시 돈을 걸어놔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오늘은 제가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바이크랑 진짜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뒤에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이크 타는 거를 그냥 영화에서나 보지 그런 생각으로 10대 보내고 20대 보내고 오토바이가 제 인생에 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사람인데,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5년 차거든요. 회사 5년차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뭔가 슬슬 모든 게 권태스럽죠. 쳇바퀴 돌아가는 느낌으로 하루하루가 지루해지던 참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 동기가 오토바이를 하나 산 거예요. 그게 바로 혼다 CG125였어요 그 동기가 저를 무지하게 꼬셨거든요. 아 진짜 오토바이 좋다, 형도 사라. 아 근데 그 순간까지도 저는 오토바이가 제 인생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점점 꼬셔지더니 어느 순간 중고 매물을 보고 있고, 돈이 없어서 최대한 중고 매물 중에 찾아보고 있었는데,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혼다 CG125가 매물이 진짜 없어요. 진짜 한 몇 주 찾아본 것 같아요, 매물 나올 때까지. 그래서 CG125를 포기하고 엘로이 헌터인가? 뭐 그런 것도 찾아보고, 아무튼 클래식 바이크 그런 비스무리한 종류는 계속 찾아본 것 같은데, 디자인이 뭔가 엘로이 헌터 같은 경우는 좀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아 CG125에 한번 마음이 가니까 딴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타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그러는데, 매물 하나 딱 올라온 거죠. 키로수 적은 걸로 180만원에 딱 올라와가지고, 야 그래서 이거다 바로 연락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와 너무 오토바이가 무서워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적응을 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 야 근데 타다 보니까 제가 말했죠, 직장인 5년차의 그 권태로움,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쳇바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가지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더라고요. 오토바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출퇴근 시간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점점 오토바이가 좋아지고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래서 사람 인생 진짜 모릅니다. 그죠? 제가 오토바이의 오자도 모르고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았던 애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유튜브까지 찍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하루가 좀 지루하고 똑같이 굴러가는 것 같고 권태로우시면은 한번 오토바이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라기보다 너무 좋다. 진짜 해소가 되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운동하는 곳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를 하고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